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의외로 풍수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풍수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옛날에 나온 어떤 이런 전래에서 내려오는 신에서 내려오는 말씀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 중에 본인들이 뭐 여기도 좋다 저기도 좋다 하시지만 본인들 신발장 안을 한번 좀 돌아봐라 하시거든요. 내가 어느 날 저 운동화를 신고 내가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느 날 내가 저 슬리퍼 하나를 끌고 나가다가 내가 비명용사를 할 수 있거든요. 신발장 안의 기운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오히려 탁하게 많이 움직여요. 내가 그 신발을 신고 장례식을 갈 때가 있고요. 내가 그 신발을 신고 좋은 일에 축하받아 갈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같이 섞어 놓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신발들을 그냥 한 목에 갖다 놓으시거든요. 여름이면 여름 거를 교체하시고요. 겨울이면 겨울 신발을 교체를 하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항상 여기에 대한 정리정돈을 저는 좀 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풍수에서 마찬가지로 뾰족하면 뭐라 그래요? 이게 기가 막혔다. 기가 이렇게 사람을 찌른다. 이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 신발장 안에서는 본인들이 그냥 탁 닫아 놓는다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하시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 신발을 신어서 어떨 때는 미끄러지는 일이 있었다. 아, 이 신발이 나하고 연복 다 됐구나. 아, 이거 지금 벌어야 되는 장면이구나. 이거지. 이걸 끌고 가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마찬가지로 신발장 안에 본인들이 뭔가 안 좋은 게 있다. 우리 왜 장례식 갔다 오면 뭐 그래 해요. 우리가 옷에만 소금 막 뿌리죠. 그죠? 근데 한 번쯤은 신발 들고 뿌려볼 생각 안 하셨습니까? 내가 정말 여기를 간 곳, 내 발로 걸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본인의 이 신발이 내가 뭔가 묻어왔을 수도 있다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귀신은 우리가 발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신발 신고 오진 않죠.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이라도 내가 우리 집안에 뭔가 기운이 탁하다 안 좋다 하시거든요. 방향제를 정말 방 안에만 뿌려놓는다 생각하지 말으시고요. 신발장 안을 열었을 때 답답한 냄새가 나게 하지 말으시고 그 신발장 안을 최대하게 본인 애들이 방향제라도 넣어서 깨끗하게 관리하시고 정말 그래서 이 신발을 꺼내었을 때 오늘 나 좋은데 인도해줘. 오늘 나 좋은 일 있게 해줘. 본인이 이렇게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도 신 저기도 신이라는데 유일하게 우리 신는 신발도 신이죠. 신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신이 나에게 발걸음을 또 옮겨줄지 누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풍수를 믿는 것 중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많아요. 속속들이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신발장 안만큼은 본인들이 더욱더 저는 정갈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내가 오다가 개똥 밟았으면 그냥 그대로 처박지 말으시고 반드시 씻고 빼라 이러거든요. 내가 정말 저 아이한테는 산 이유로 쉽게 쉽게 이렇게 운동화 빨아서 이렇게 잘 안 놓잖아요. 몇 번 그래도 신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정말 나를 향기로운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인가? 내가 정말 이 아이가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의 신발을 보고 아, 저 사람 참 정갈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저 사람 보기보다 참 유별난 사람이네 생각을 하는지 내 신발 코끝에 따라 달려있거든요. 왜 남녀가 만날 때도 우연찮게 이 풀어진 운동화끈을 서로 묶어주면서 인연법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신발 벗어놓고 뛰어들듯이 이 신발이라는 게 신발장 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신도들 이렇게 부적 적어줄 때도요. 현관에 이래 둘 때는 신발장 안에 도 이러거든요. 그걸 두는 거는 너희들이 어떤 행보를 가시더라도 이 집안의 식구들이 그저 다 무사하게 7시에 나가고 7시에 무사하게 내 집안으로 다 들어오시게 이 신발 신고 안 좋은 일이 있거든. 빨리 그 애군을 걷어주든지 안 그러면 이 신발을 우리 기주가 빨리 내보내든지 또 본인들이 만약 꿈을 꿀 때 내가 그 신발을 신고 어디를 떠났어요. 근데 그 신발 잊어버렸어요 이러거든요. 그 신발 당장 갖다 버리세요 이러거든요. 왜? 신발을 신고 나갔는데 내가 어디 식당을 갔는데 꿈을 꿨는데 신발이 없어졌어요 이랬는데 당장 갖다 버리랬거든요. 왜? 그거 신발 신고 죽을 수 있다 이러거든요. 그 유사한 사례들이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태무시하는 거에서 모든 운이 이렇게 섞여버리거든. 풍수를 보는 거는 왜 보시겠어요? 본인들이 내가 어느 방향으로 잡까 어느 방향으로 이사를 할까 보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풍수는 나와 맞는 기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본인들이 보는 의복에 대해서나 본인의 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하고 계십니다. 부적을 넣든 뭐 본인이 하든 아니면 기도를 하든 되지만 그 신발만큼은 전혀 우리가 예측불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신지 않는 신발 오래 두고 그저 삼사먹을 거 아니시거든요. 인연법 따라 가실 분한테 그냥 가게 만드시고요. 또 본인들이 좋은 기운 받아서 가시려고 하시거든 신발 하나쯤은 본인이 그래도 좋은 거 사면 이쁘고 아껴 놓는 그런 경우 많죠. 아껴만 놓지 마시고요. 자주 신고 좋은 데를 가세요. 내가 새로운 신발을 신었으면 그날 좋은 데를 가주세요.
있어요. 그래서 그 신발이 내가 그 신발을 신을 때마다 아, 난 좋은 일이 있었어. 이걸 얘도 인식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신발도 인식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냥 슬리퍼 끊고 3,000원, 5,000원 주고 그냥 질질질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본인 인생이 자꾸 질질 끌려갈 일이 생기거든요. 풍수 하더라도요. 나에 대한 풍수만큼 제일 중요한 거는 없다. 오늘도 내일도 또 풍수의 어떤 것들을 제가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기운. 제일 먼저 신발부터 중요하게 생각합시다. 네, 자크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